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니까 퀄리티 있는 방송,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본방도 많이 시청하시고 유튜브 빨간 주식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MBN, 매일경제TV, 뭐 MTN, 뭐 서울경제TV 다 겪고 현재 한국경제TV에 스카웃이 돼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아시겠지만 빨간 주식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이름도 이상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상승으로 가는 길, 상한가로 가는 길,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그 정도로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천하의 이상로도 별수 없는 날입니다, 사실. 뭐그 정도로 오늘 시장에 대한 후폭풍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지난 주말 그 금요일 날 있었던 것이 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뭐 배경을 보더라도 뭐 거의 뭐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배경으로 하고 지금 이 역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수 있는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93분 지금까지 수락 연설 중에 최장 시간을 또 돌파를 하면서 국제 분위기에 그런 수락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 세대 때알수 있는 사람도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워리어하고 트럼프, 그 워리어하고 헐크 호건이었죠. 상당히 유명한 또 레슬링 선수였는데, 헐크 호건이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옷을 또 찢으면서. 그런 퍼포먼스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이 93분이었고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전문을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전문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직접 봤었는데,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보는,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쪽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 그런 내용들도 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93분 동안에 대한 발언 요약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사실.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그 대선 전까지는 금리는 하지 마라. 금리는 안 된다. 금리야.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해석을 할때 트럼프는 금리 인상론자다. 그렇게 어떤 분이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저렇게 오해석을 하신 분도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성향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일단은 시장 경제론자.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친기업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친기업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주가 부양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가 부양 의지가 있고, 이 사람은 통화량에 대한 증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통화량 증가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 보면 이제 뭐 고전학파하고 케인즈학파하고 서로 화폐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면 싸우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이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이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이 이슈가 되느냐. 본인은 이제 대선 전까지는 금리는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현재 제롬 파월 FOMC 의장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나 기정사실화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저는 이제 9월달 금리나 가능성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9월달 금리나.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지 말란 입장이고, 제롬 파월이나 FOMC는 한단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과 트럼프의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제롬 파월을 임명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제롬 파월이 그때도 처음에 제롬 파월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작했던 것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 그때도 트럼프가 상당한 압박을 가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진다. 실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거기에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 제롬 파월이 백기를 들고 금리 인하 기조로 넘어갔죠. 처음에 고집했던 점진적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제롬 파월이 2026년까지, 2026년도 2월까지가 임기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FOMC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면 이제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영향은 있다라는 거죠. 일부 변수는 될 수 있다. 물론 임기가 보장돼 있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임기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장이 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중국 관세에 대한 부과 얘기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철강업종은 그럼 왜 빠집니까? 포스코홀딩스나 지금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종도 그러면 중국 관세가 강하게 부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도 베네핏이 돌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 관세에 대한 부과는 조금 팩트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중국이 미국에 납품하고 미국의 점유율이 약 10%, 15%밖에 안 돼요. 사실.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 중국 관세를 중국의 관세를 더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이 크게 안 돌아온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이건 이제 정치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발언이다. 왜냐하면 미국인들도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어느 한 업종에 대해서 그 업종에 대한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군마다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전기차 지원금 폐지하겠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내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면서 연방정부에서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로 다 폐지하겠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그 자체만을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에게는 악재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또 한 가지에 대한 이면을 더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지원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부연적인 설명을 달았던 것이, 전기차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도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발언을 막 강하게 하면서 전기차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서 알려져 있는 트럼프에 대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고 선택에 대한 기회를 주겠다. 소비자에게 선택에 위한 기회를 주고, 그것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좋은 점이 있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의견을 밝혔던 거예요. 자, 다만, 우리 여기서 봐야 되는 거, 하이브리드 차와 일반 순수 전기차, EV와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순도가 낮은, 이제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과 LFP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이슈가 큽니다. 하이브리드는. 왜냐하면 완전 우리가 이제 고성능 배터리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우리가 고순도 수산화 나트륨 관련된 부분 수산화 리튬 죄송합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 이런 선호도를 밝혔다는 것은 악재가 분명합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대신에 전반적인 현재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에 대한 배터리 공장 관련된 부분은 지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폭스바겐이나 BMW나 또는 벤츠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도요타, 니산 이런 쪽도 다 배터리 공장을 뭐 보면 테네시, 그리고 이제 켄터키, 뭐 인디애나, 오하이오 지금 그쪽으로 계속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지아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감안했을 때, 뭐, 무작정 IRA 정책에 대한 폐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쟁 종결을 시사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우리는 그러면 러시아와 다시 종전, 휴전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거 김정은과 친했다라는 얘기. 저는 이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현재 방산주들이 이슈가 되고 최근에 이제 고점 구간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현재 건설주들이 한 번씩 들썩거렸고 경협주들도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건설 경협주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 기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도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방산주가 뜨면 경협이나 이런 건설 쪽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방산주가 가라앉으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 방산주의 최대 악재는 방산주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악재는 전쟁 종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방산주가 급락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보다 추가적인 상승은 나타나겠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다만 이제 현재 건설이나 경협 지금 보면 이제 재건, 기계 이런 쪽은 상당히 저가 권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는 단순 테마라도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저는 좀더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차이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립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원전 관련된 부분을 트럼프가 좋아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영향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제한된다고 보고, 저는 대신 이제 미국 우선주의, 요게 계속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현재, 좀더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도 반드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차트를 몇 가지 종목군들 좀 본다면, 우선은 최근에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부터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이쪽.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많이 줄면서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한 28,000대 밑으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빠져있는 길쭉 반대에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요건 이 업황적인 부분에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480선 2년간의 평균 종가보다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구간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게 업황 자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 권역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 모아가는 분들한테 뭐 나쁜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구간 자체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다만 현재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방향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설이라든지 경영, 그리고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건설주들도 계속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급등락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과거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뭐 대하 TI라든지 또는 이제 뭐 우리 아난티 이런 기업들도 보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는 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 잡힌 것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속 변동폭은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고점을 계속 치고 올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어떻게 보면 방산 대장주인데 고점이 28만 5천원 부근에 조금 부딪혀 있는 그러니까 저항이 조금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지금 보면 이런 이제 재건 관련 과거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뭐 SY라든지 힐임이라든지 뭐 삼부토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매기세를 좀 붙이는 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달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초중도체 이슈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8월달은 수급이 공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는 시기에서는 테마에 의해서 또는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락이 반복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태풍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런 트럼프에 대한 영향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관련된 테마는 다시 한번 더 반대쪽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 누차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비트코인 1억 넘어간다 보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반대쪽 체크를 하시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요일 날 제가 관련 찌라시가 돌때 말씀드렸던 것이 월요일 날 바이든이 사퇴 가능성이 있다. 거의 지금 찌라시 돌고 있다고 했는데 진짜 월요일 날 바이든이 이제 사퇴가 나왔고 그러면서 뭐 해리스가 될 것이다. 아니다. 미셸 오바마가 나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 자체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이런 시장이 있으면 또 좋은 시장이 또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기적이 있으니까요. 파이팅!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빨갛게 다가올 수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수익맵 검색기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또 2개월 그리고 3개월 회원방송도 패키지로 포함해서 진행을 하니까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후기라든지 또는 커리큘럼 요번에 검색기 2개 회원방송 포함해서 또 진행이 됩니다. 차트에 또 수식도 설정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신호도 받아보시고 모바일로도 적용됩니다. 그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시청하시고
저희가 설명과 우리 댓글란에 신청 방법 적어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데 큰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더 좋은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